유리나무 채널에 신생기하라고 오토바이를 산 저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두두두두두. 오! 아! 일부러 서프라이즈 하려고 기둥 뒤에다가 했어. 자야지. 이야. 이야. 이게 CB1100이로구나. 뭐라고?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니? 너 그 사람들하고 몰려서 안 타봤지? 어, 한 번도 안 타봤어. 일단 이제 뭐 군대에서 하는 수신호랑 비슷해. 네. 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스톱. 뭐 이런 똑같아. 스톱. 그 다음에 뭐 좌회전 우회전 있는데 이거 헷갈리니까 내가 말로 해줄게. 그리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장애물 있다. 그럼 발로 이렇게 알려주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이쪽. 이쪽 이렇게 장애물 알려주니까. 이렇게. 그거는 딱 그거는 보면 딱 되고. 갈 때 내 뒤에 바짝 이렇게 이렇게 오지 말고 이렇게 와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하면은. 아 이런. 네가 여기면 여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절로 가면 넌 일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또 너무 가생이로 붙으면 옆차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시야 나오는 정도만. 내 시 추울 것 같던데. 바람 많이 차던데. 열선 없어. 겨울에는 안 닿았어. 열선 기본이지 사람아.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야? CB1100RS라고? RS. CB1100RS입니다. RS라는 표현은 없네. 일단 남자는 네이키드라고 하니까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네. 제 초등학교 동창이 CB1100RS를 박스 갔어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 꼽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키 한번 오늘 해볼까? 키요? 너를 이야. 위해 준비했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저 유리나무 채널에 신생기하라고 오토바이를 산 저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니. 일부 디지털로 되어 있고 클래식 하도록 아날로그 기판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갖기 때문에 따로 뭐 그러니까 튜닝 용품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리어백 그리고 시거잭 이런 것들은 출고하면서 서비스를 받은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엔진 가드와 안개등도 있습니다. 어? 엔진 가드와 안개등도 옵션으로. 이야. 근데 이 엔진 가드는 넘어진 느낌 나는데 여기? 이쪽으로 그, 넘어졌구만.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도 살짝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야.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일단 공랭식 4기통인데 이게 그 엔진 오일에 열을 식혀주는 오일 쿨러예요. 이거는 안개등에다가 이런 엔진 가드에다가 기본 옵션은 다 달아가지고 나왔네요. 배기량이 1100cc인 만큼 아까 주행하는 거 봤는데 엔진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엔진 빵이 야 무슨 R엔진처럼 옆으로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멋진 1100EX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제일 오토바이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쇼바예요. 얘가 뭐 조립식이냐 정립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이 아니구나 승차감이나 주행 스타일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고 해서 저는 프론트 쇼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좀 신경 써서 보는 편이에요. CB1100은 토키코 듀얼 프론트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프론트 쇼는 쇼와 쇼바 댐핑을 부드럽게 혹은 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쇼바는 가스식 쇼바인가? 에어 쇼바인가? 이게 쇼와 가스는 가스라고 써있을 텐데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조절식으로 이런 프리로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B1100의 상징과 같은 듀얼 머플러 되어 있고요. 어? 뭐야? 딥브레이크는 니신이네? 앞에는 토키코, 뒤에는 니신. 펜더는 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론트도 프론트는 플라스틱. 리그립 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고급 라인업에만 붙는다는 그 날개 마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디자인상 뺀 건지 아니면 요거는 그런 라인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요거 달려있고 요 녀석이 우리 유리나무 채널의 시승기를 제발 타달라고 하는데 제발 타달라고 차를 이렇게 한 차지고 꼬아왔는데 타줘야지. 그래 혹시 깔면은 내 거 가져갈래? 야 나 이거 다리 아 나 남자 네이키드 아니겠네. 시동 사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비상 깜빡이 켰어. 사기통 사운드 약간 예열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불안정한데 이거 땡기면 또 틀려질 거예요. 친구 녀석이 불안한지 지금 친구 불안한지 마중까지 나왔어요. 자, 어우 저 자기통 처음 타거든요. 부드럽네. 어우 주행폼 짧고 엄청 묵직하고 와 이마세 타나. 오 오토바이가 혼자 가. 오토바이가 혼자 가는 느낌이야. 야 대박. 야 이준석 자기통 타는구나. 아 나는. 저는 그 골드윙을 타보긴 했는데 골드윙은 그냥 이런 부드럽고 힘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와 얘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하게 무게감이 여기 바로 배 앞에 배 밑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쯤이냐 흔들어 보면 무릎 정도 중심이 무릎 정도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핸들이 엄청 가벼워요. 그냥 막 휘청거리지 않나? 이거 이 정도면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핸들이 엄청 가볍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나쁜 느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이쪽에 있고 중심이 무릎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정차했을 때 아이고 어우 무거워. 정차했을 때 조향 성능은 아, 뭐야 이거 핸들 밸런스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네요. 와 정말 신세계. 근데 양발 착지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뒤꿈치 170인 제가 뒤꿈치가 닿는 정도의 양발 착지는 되지 않는데 앞으로 출발을 하면은 굉장히 묵직하게 사람을 이렇게 두둥실 뜨게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나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너무도 안정적인 느낌. 근데 주행할 때 정지할 때하고 다르게 주행할 때 핸들감은 너무도 부드럽습니다. 너무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심을 약간만 흐트러도 핸들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습관이 잘못된 건지 주행 습관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니그립을 한 상태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바이크도 기울고 핸들도 그쪽 방향으로 꺾이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느낌이네요. 정말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받는 느낌입니다. 타봤을 때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너무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조향 성능과 관계된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다소 이질감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기 친구가 있네. 이 시트 자체가 엉덩이도 밀리지 않아요. 약간 평시트처럼 생겨가지고 밀릴 것 같았는데 전혀 밀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속할 때도 뭐 몸이 그냥 제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묵직하게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스포츠카에서 느꼈던 격하게 가속 악셀을 밟게 되면 굉장히 비행기를 타는 느낌. 그래 톡
폭발적인 파워라기보다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저를 띄워줍니다. 와, 몸을 안 쓸 수가 없네. 이 쇼가 성능도 괜찮고요.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나 감시하는 거냐 너 지금? 아, 기가 막혀.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돌려줄까? 아, 기가 막히네. 야, 신세계야. 너무 부드러워, 너무. 야, 가속 쭉 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 같아. 내 거는 또 틀리거든? 뭐 탈탈탈탈 하면서 나가거든? 근데 얘는 비행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두둥실 가, 두둥실. 혼다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니? 4기통 배기량 파워라고 볼 수 있어. 부드러운 데다가 이게 배기량까지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두둥실 막 띄워줘. 기분 이상하다. 잠깐 탔는데도. 어, 편해.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영상에도 얘기를 했는데 서서 잠깐 이렇게 조용하는 건 핸들이 너무 무거워. 근데 나가면 출발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핸들이 지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꺾일 정도로 가벼워져. 야, 이거 뭐지? 네 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라 그러던데. 이건 높아서 그런 거고 걔는 그냥 약간 업혀가는 것 같아, 두둥실. 아, 4기통 처음 타니까 느낌이 와. 대단하나? 어, 아. 마음에 들어? 내 거 쓰레기네.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네. 뭐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네가 또 오토바이 좋아하고 하니까 뭐 1박 2일 간다 그러면 내 거 빌려서 가든 아니 잠들어서 빌려서 뭐 가. 그렇게까지 타는 사람 아닙니다. 같이 타야 돼. 아이고. 같이 타는 게 재밌지. 그런 것도 그런 건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할 때도 괜찮잖아. 하루 정도 타보면 더 다른 것도 많이 보이겠지. 좋아해. 서로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지, 안 그래? 이야, 한번 가져가서 깔아봐야지. 아, 절교해야 되겠다. 뭐야, 고소야, 씨발, 바로. 나서 영도 방향으로 가는 그 초입에서 칼국수 먹고 그리고 영도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조금 의외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요 시트예요, 시트. 약간 이게 무슨 재질이지? 여기는 그냥 일반 가죽처럼 보이고 이거는 무슨 어떤 재질이지? 생각보다 밀림이 방지가 되더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속을 했을 때도 엉덩이가 밀리지가 않고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거에 비해서 참 제 역할을 잘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파이프들이 잘 구워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무지갯빛으로 잘 구워지게 되겠죠. 오래오래 잘 타길 바랍니다. 어? 하자 발견! 하자 발견! 물 들어갔다. 물 들어갔어요, 물. 얘기해봐야 되겠다. AS지 뭐, AS. 야야야! 하자! 물 들어갔어. 어디 봐봐. 진짜? 물 들어갔어. 하자. 아, 꺼달라고 하면 되죠. 쿨하네. 아, 또 하자 없나? 어, 야. 네. 긁혔어. 그거 내가 박은 거야. 어? 죄꿍할 때 그거야. 아이씨, 참나. 없구나. 하자 없구나. 이거 뭐지? 뭐, 오일 같은 건가? 어? 아, 요거는 엔진을 조립하면서 그 붙이는 그 가스킷? 어,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네. 가스킷 같은 거 있잖아요. 조립하면서 깔끔하게 안 되고 눌렀을 때 약간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가스킷. 하자 많이 찍었어? 찌꺼기들이네요. 야, 하자 엄청나! 어디? 어디 갔어? 아니야. 불 질릴 거야. 가서 혼자 거리야. 조립하면서 가스킷 같은 건데 실리콘이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긁어내면 되는 거고. 기가 막히다. 네이키드로구나. 남자는 공랭에 네이키드 아니겠니? 그놈의 공랭 감성. 남자는 네이키드 아니겠니?